W플라이 조종기 바인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수신기와 조종기 그리고 바인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버를 하나 꽂아놓은 상태입니다. 항상 조종기의 오른쪽 스로틀 스틱은 제일 밑으로 가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인딩이 되는 순간에 만약에 스로틀 스틱이 올라가 있으면 모터가 갑자기 돌아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스로틀은 제일 밑으로 와있도록 그리고 스로틀 트림도 제일 밑으로 와있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상적인 상태의 수신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신기 전원이 켜져 있고 수신기에 전원이 들어와 있다면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수신기에 이렇게 아무 불도 안 들어와 있는 상태가 정상입니다. 상태에서는 조종기를 움직이면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가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만약에 바인딩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조종기의 신호가 끊긴다면은 수신기에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신기에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다면은 지금 조종기 신호를 제대로 읽을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바인딩을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리바인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종기는 꺼져 있고 수신기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수신기 옆에 보시면 조그만한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주황색 불이 깜빡깜빡합니다. 이렇게 주황색 불이 깜빡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조종기의 전원을 켜야 됩니다. 조종기의 전원을 켜시는데 그냥 켜는 게 아니고 조종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 세트 버튼이 있습니다. 세트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한번 켜주시고 자, 그러면 스테이터스에 녹색 불이 들어옵니다. 이제 세트 버튼을 짧게 한번 눌러주시고 자, 스테이터스에 노란색 불로 바뀝니다. 이제 세트 버튼을 길게 다시 눌러줍니다. 그러면 스테이터스가 깜빡깜빡하다가 녹색 불이 들어오고 수신기에는 불이 꺼졌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바인딩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